가지고 실제 모델들이시라면서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연 한 150회 이상을 공연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잡이 됐고요. 원래 음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없었거든요. 우연하게 아주 힘들었을 때 벽이라고 생각했을 때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주로 언제 어디서 우리 토리토리를 만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홍보를 해주세요. 헐리우드 실버극장에서 대한민국 세계 최초의 어르신용 극장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5년 동안 공연하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춘극장이라는 데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청춘극장에서 각 구에 소외된 분을 찾아서 복지관에 가서 지금 계속 12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업은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해보시면.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면 이렇게 멋진 매장을 갖고 싶다. 그래서 카페를 하거나 또는 남자분들은 뭐 어떤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죠? 치킨. 네, 음식점. 가장 많이 하는 게 치킨. 근데 이게 제가 9년 전에 창업했죠. 9년 전에 저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부터 새로운 직종을 찾아서 발굴해서 소개하고 컨설팅을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강조한 것이 뭐 외식업 창업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엄청 강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9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비율이 똑같아요. 창업은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외식업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술이 진보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로봇 같죠? 근데 지금 배경을 보니까 주방이죠. 자, 그럼 이 로봇은 무엇일까요? 조리하는 로봇입니다. 실제로 이 로보틱 키친이라는 게 출시가 됐습니다. 스마트 쓰레기통입니다. 스마트 쓰레기통이 뭐냐면 쓰레기가 차면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계속 눌러줘가지고요. 요 똑같은 사이즈의 쓰레기보다 8배를 많이 저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거에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들이 직업을 잃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됐죠?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갈수록 아마 우리가 지금에 생각했던 일자리들은 줄어듭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얘기했죠? 네, 임명하신 회장님께서 얘기하셨죠?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들까지 판을 치는 세상이 곧 올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마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왜 아까 처음에 제가 제기한 문제들, 왜 창업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매장, 외식업 이런 쪽만 생각을 하시냐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좀 자꾸 비우시고 접어주셔야 돼요. 새롭고 좋은 일들이요 굉장히 많다는 거를 오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좋은, 새로운, 어떤 즐거운, 재미있는 일들, 사례들을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와 브라질에 있는 젊은 청년들과 영상통화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예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영어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 서비스를 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친구 젊은 친구들도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예? 여기 저 삼청도. 예. 아띠자전거. 아띠자전거. 이 친구 미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온 아주 수재인데요. 그런 거 버리고요. 예.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본인이 항상 이게 정말 즐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거운 일을 이렇게 찾아서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자, 세상은 넓고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기존의 일들보다 더 좋은, 더 즐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가가치가 더 큰 일자리들이, 직업들이, 또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꼭 그것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는 이거 좀 마실게요. 네. 저는 보노디 기자입니다. 25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08년에 쫓겨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느 날부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제 경험을 좀 들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아저씨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은퇴하면은 어느 날 아저씨가 됩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도 아이들한테는 아저씨요. 대학 교수도 아저씨요. 뭐 왕년에 별을 달았다는 분도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를 빨리 우리가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왕년에 한 번 정도 안 잘 나가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한철입니다. 그리고 빨리 그 자리 있는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빨리 포기할 줄 알고 빨리 물려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왜 그리고 하필 나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남 탓은 해결책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부차해지고 스스로 초라해지고 더 나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세상이 왔구나. 비로소 내 삶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욕하는 사람이 없고요. 출근하지 않아도 탓하는 사람이 없고요. 저는 발상의 전환을 가지니까 아주 몸에서 열기가 돋고 새로운 창작 열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지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좋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소문이 나면 계속 일거리가 더 들어와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기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혹시 이 자리에 전부 남자들만 올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여기 오신 여성분들 환영하고요. 감사드리고요. 잘 오셨습니다. 아내하고 사이가 좋으면 저는 어떤 거친 세파가 닥쳐도 가정이 지켜주고 좀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여성분들이 오신 것을 대단히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부디 혹시 저 같은 남편이 있거나 미래에 그런 남편이 발생하면 격려해 주시고 아내가 남편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되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너 참 수고했다. 자기를 위해서 위로해 주십시오. 처음 저도 은둔했습니다. 엄청나게 단절 현상이 왔어요. 피부로 느꼈습니다. 네, 그러지 마십시오. 대신 저는
온라인에서 세상을 등지지 않고 삽니다. 근데 사이버든 이런 현실 공간이든 세상을 등지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자가 죄인이나 루즈 아닙니다. 단독 이만을 결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돈 빌리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갚으면 됩니다. 대신 두 배로 갚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일자리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 백수 시대입니다. 일자리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창업은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를 찾으십시오. 그럼 분명히 찾아질 것입니다. 눈높이를 낮추십시오. 왕년에 제가 신문사 편집국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정씨 아저씨입니다. 그러면 일이 찾아집니다. 은퇴가 영어로 리타이어 아니니까 바퀴를 갈아 끼운다. 가다 빵꾸 나면 바퀴 갈아 끼우고 계속 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아직 몸은 생생하죠? 경험도 많죠? 한 분야의 전문성도 있죠? 사실 이제 진짜 직장생활을 할 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만약 우리 아이들이나 후배들이 없이 우리끼리 산다면 요 정도 또래들만 산다면 이제 저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고요. 이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건강은 기본이겠죠만은요.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 돈은 벌려고 욕심하지 마시고요. 있는 거 아껴 쓰십시오. 제가 보면 그게 현명합니다. 어려운 때를 견뎌내는 지혜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차를 놓쳤어요. 그러면 아 정말 재수없게 재미라 이게 아닙니다. 아 저 차가 가장 무슨 사고가 난 모양이구나. 그래서 나보고 다음 차 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화가 왜 납니까? 기분이 좋죠. 제가 내려가기 전에 네. 시간이 지났지만 두 가지만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은퇴한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남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1년 쉬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에 아내에게도 한 두 달간 휴가를 주십시오. 멋있다. 네. 멋있다. 그래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냥 집에 처박혀서 하지 마시고요. 한 1년간 네 마음대로 놓으세요. 그리고 한 두 달간은 마누라도 놀려주세요. 첫 사람도 만나게 하고 친정에서 왔다 오게 하고 그러면 가정이 씽씽 잘 돌아갑니다. 꼭 그래 하십시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